그 일본 사람들의 폭압 정치 또 거기에서 이제 뭐 멀쩡한 여자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억울한 일, 또 젊은이들이 군대로 끌려가는 이런 억울한 일들 당하고 뭐 아무튼 일본 사람 밑에서 억울한 삶을 살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그마한 저항이라도 하면서 그런 걸 신앙의 힘으로 이제 견디며 살아왔고 이제 해방 후에는 또 뭐 좀 외국에 유학도 가고 뭐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뭐 교수로 있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 그 판잣집이라든지 여성 노동자라든지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렵게 산다는 것도 모르고 전태희 씨가 그렇게 분신자살할 때까지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죠. 자기 세계에서 만족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중반서부터 이런 인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종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여러 동지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뭐 문민정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하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심한 일이 없어지니까 또 그래도 아직도 이제 인권이 침해당하고 민주주의가 이제 덜 된 그런 분야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하고 그래서 나는 조금만 남은 힘 힘도 얼마 없지만 이 사회의 평화, 나와서 아시아의 평화라든지 평화를 위한 일에 헌신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평생을 쭉 통해서 느낀 거는 역시 종교가 사람에게는 중요하다 종교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풍랑들을 내가 어떻게 견뎌 왔을까 그래서 그 종교 내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걸 감사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고 일본이고 뭐 다른 나라도 전부 지금 윤리니 도덕이니 그런 게 없어져 갑니다. 그 소련의 그 학자가 예전에 한국에 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공산주의가 없어짐으로써 인간의 가치가 더 하락했다. 네.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또 가진 것을 동등하게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그 법과 제도로 만들었던 공산주의가 없어지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또 뭐 종교니 도덕이니 그건 뭐 공산주의에서 그런 거는 이제 무시하고 없앴으니까 공산주의 책임도 크지만 하여간에 이 자본주의가 또 신자유주의 뭐 또 자유경쟁 시장경제체제 이래가지고 어떻든 이윤을 남기는 데만 모두 집중을 하면서 윤리니 도덕이니 양심이니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내가 알기에는 미국도 굉장히 심화돼가고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이제 왔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다시 문화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신자유 문화라는 거 이거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다시 어떤 대책 강구하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 대우 받지 못하는 세상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선 이제 평화 하는데 그 평화에서 우리 한국에서의 제일 큰 지금 걸림돌은 남북의 분단이거든요. 우선 그 양쪽에서 쓰는 그 무기 구입이라든지 국방비 이게 뭐 엄청나고요. 그걸 복지 사업으로 돌리면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질 텐데 근데 그것보다도
또 서로 믿지 못하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대화하고 신뢰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그 전에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북한 여성을 한국에 초청했었고, 우리가 또 평양 갔고, 그래서 평화회의를 그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이제 서거함으로써 중단이 돼서 이제 다시 하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경제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서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다시 해볼까. 물론 저쪽에서 응해줘야 되지만 이쪽에서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 남북의 평화뿐만 아니라 또 남한, 또 아시아의, 이번에 일본 그 외국 교과서, 역사 외국 교과서라든지 미국의 또 방어미사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시민단체로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아무튼 평화에 저해되는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어쨌든 제거해 나가는 이런 운동을 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데 힘 보태려고 그래.